안녕하세요.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. 뱀띠분들 작년까지 3주였잖아요. 그렇죠. 한 말씀 해주시고 알아볼게요. 올해 이민년에 딱 들어섰어. 우리 뱀띠 여러분들. 근데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남았다고 보셔야 돼. 잔재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?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삼재가 나갔지만 나갔지만 그래도 조금은 상반기는 조금 조심조심 걸어가 보자. 왜냐? 이 양반들이 우리가 어떤 삼재가 됐던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됐던 우리가 병원 가서 감기약을 먹어도 그렇죠? 오늘까지 딱 먹고 다 바로 낫지 않아. 약간의 후유증. 그런 게 남아 있다고 보셔야 돼. 근데 이민년에 들어서 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힘을 내서 올라가는 이 속도가 차로 따지면 20km였다가 이제는 40km, 50km 밟아도 된다는 얘기야.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조금 그 여운이 남았지만 그렇지. 상승할 수는 있다. 그럼요. 우리가 그 여운이 남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, 나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 이게 아니고 올해는 조금 밟아도 차로 따지면 키로수를 밟는다고 하면 밟아도 올해는 브레이크 잡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. 아니야, 나 여기서 못 일어날 것 같아. 이러면 진짜 못 일어나셔요. 근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진짜로 올해는 브레이크를 좀 안 밟고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야. 뱀띠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또 당연히 한 40km에서 한 60, 80까지는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나이가 있으시죠? 정사생, 46. 이분들 달려 과속은 안 되는 거죠? 아, 과속은 금물. 작년, 재작년에 힘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서 뭔가 자꾸 깨지고 엎어지고 했단 말이야. 그런데 이분들은 올해는 달려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. 우리 정사생뿐이 아니라 뱀띠 여러분들 이분들 다 올해는 화이팅을 하셔도 무관합니다. 왜냐면 이게 또 46살 분들은 콕 집어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또 이게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46살만 그러면 달려야 되나 또 이럴 수도 있다고.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. 여러분,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적인 이 화신당 초록신녀 개인적 소견이고요. 네. 또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46이 그래도 달려가 왜냐면 이분들이 작년 또 재작년 너무 힘들었거든. 진짜로 너무 정말 진짜 다 뭐 밥상 차려가지고 다 남 좋은 일 시켜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. 그런데 이제 올해 이민년에 들어서서 2022년에 들어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. 남 좋은 일만 시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야, 결론은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. 화신당 초록신녀였고요. 뱀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